지난 6일 성주 창의문화센터 기뜸광장에서 군수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소통 콘서트가 열렸습니다. 미래세대가 묻고 리더가 답한다를 주제로 한 이번 토크 콘서트는 관내 초중고학생 및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. 학생들은 이병환 성주군수와 소통하며 미래세대가 생각하고 바라는 성주의 모습을 함께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친구들과 등하교하기에 조금 무섭습니다. 등하교 길에 저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? 법도 새로 만들어지고 해서 우리가 학교 앞 성주 초등학교나 중앙 초등학교 그 뒷길도 그 인도 브록을 새로 만들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안 나도록 하는 게 근본적으로 좀 필요한 것 같고 필요한 시설은 교장 선생님이나 요청하면 저희 다 해드렸어요. 좀 더 위험한 구간인 거는 학부모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최우선적으로 해드릴게요. 성주의 학생들 중 점차 학년이 올라가면서 대구나 외지로 나가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있을까요? 성주군으로서는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하고 우리 성주가 교육도시로 만들어가야 될 하는 그 과제이기도 한 우리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별골 교육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. 가능하면 대도시에 안 나가고 여기서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를 시켜서 잘 진학해서 훌륭한 인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. 이런 청소년 이 공간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. 한편 이날 기뜸광장에는 토크 콘서트뿐만 아니라 오프닝 공연, 사생대회 및 상시 프로그램 등의 행사가 마련돼 다양한 볼거리가 펼쳐졌습니다. 이병환 성주군수는 전세대가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돼 뜻깊고 앞으로도 모두가 공감하는 문화축제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.